자, 중식조리 기능사 바스 옥수수입니다. 바스 옥수수에서 옥수수는 받으시면 물기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땅콩과 둘 다 다져 섞어서 3cm 모양 만들어 시럽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기 뺀 거는요, 다져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면보에 막 꾹 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다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 정도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반 정도 다져도 약간 굵은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곱게 다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알이 클수록 조금 바스 옥수수가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보다 조금 더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고루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안 다져진 거 있거든요. 체크해 가면서 받은 거 시험 때 거의 다 쓰셔야 6개, 7개 정도 나옵니다.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물기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분이 생기죠. 속에 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노른자를 적게 잡고 밀가루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옥수수 물로 씻을 필요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지고, 그 다음에 버무릴 그릇에 그냥 바로바로 놓으세요. 그래야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죠. 자, 담아서 바로 물기 없는 그릇에 이렇게 놔볼게요. 또 다질 게 있죠? 땅콩입니다. 자, 땅콩은 껍질이 벗겨진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껍질 땅콩이 나오면 물이 안 닿게 해주세요. 물이 닿으면 껍질 벗기기 너무 힘들어요. 자, 땅콩도 다져서 아주 곱게 할 필요 없어요. 입자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옥수수랑 섞으시면 돼요. 네. 땅콩은 다져 옥수수와 함께 버무리라고 요구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자, 시험 때 계란이 나오는데요, 바스 옥수수는 노른자만 써요. 근데 노른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반만 쓰셔도 됩니다. 이게 액체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노른자 한 개인데 혹시 크거나 수분이 많을 때는 반만 넣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노른자 넣었고, 방금 넣었던 노른자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의 밀가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분가루 아니에요. 밀가루예요. 바스 옥수수는 밀가루입니다. 가끔 이제 밀가루랑 전분을 구분을 못해서 여기다 전분 넣으시는 분 있어요. 사실 그거 실격사유죠. 그래서 밀가루 전분 구분하셔야 돼요. 밀가루 약간 더 노르스름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 전분은 하얗고 뻣뻣해요. 자, 이렇게 이제 섞어보니까 우수수 이렇게 떨어져요. 이러면은 튀겼을 때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옥수수 이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튀길 때는 숟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고요. 손에 기름 묻혀서 난자완 싸듯이 이렇게 짜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혹시 숟가락 넣으실 분들은요, 항상 물기, 손을 이용하더라도 물기 제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칠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넣었다 빼주시면 됩니다. 기름 따로 부어서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3cm라고 했는데 약간 커져요. 그러니까 2.5cm 정도 하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잡아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어묵 만들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형으로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던지면 떨어지면서 기름이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안에 옥수수를 넣고 안에서 밀어주시는 게 모양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빨리빨리 넣어줘야죠. 안 그러면 이게 단 성분이 있어서 옥수수가 달아갖고 금세타요. 그래서 불을 약하게 해놓고, 고구마 튀길 때처럼 불은 약하게, 온도 너무 세지 않게 150도 정도로 낮게 합니다. 모양 잡아서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기, 또는 손에 기름을 묻혀주는 거예요. 손에 기름을 좀 이렇게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손에다 이렇게 넣고, 한 번에 다 넣을 순 없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쥐어서 구형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안에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또 자, 여기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져줘야죠. 왼손으로 다져주고
나 엄지와 검지 사이로 나오게 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근데 이제 기름칠을 해도 조금 지저분하게가 될 수 있어서 숟가락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집어넣었던 것들은 색깔이 좀 변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미리미리 꺼내주세요. 자, 익은 거는 뜨기도 하고 그 다음 색깔이 이렇게 점점 변합니다. 자, 옥수수는 6개 나오면 됩니다. 6개 이상 됐다면 그냥 그 이상 내면 돼요. 6개는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옥수수는 다 익어서 꺼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럽 만들겠습니다. 설탕 3개, 그 다음에 식용유 하나. 자, 시럽을 녹이는 동안에 기름칠 접시 준비 하나 해놔야 되겠죠? 접시 하나, 기름칠 이렇게 해서 들러붙지 않게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 하나 또 떠다 놓으시고, 그리고 저울 주걱 하나 또 준비해 주시고요. 자, 미리미리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완성 접시. 완성 접시 요게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완성 접시도 하나 닦아 놓습니다. 자, 가장자리에 이렇게 연기가 나면요, 빨리 불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냥 세게 가든가 약불로 조절하거나 이렇게 띄워서 온도 조절 해주세요. 한쪽이 타지 않게. 골고루 설탕이 녹을 수 있게. 너무 휘저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설탕이 거의 다 녹았어요. 자, 설탕이 반 이상 녹았으면 이렇게 한번 휘저어주세요. 자, 그래서 투명해지면 옥수수 넣어줍니다. 이때부터 빨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빨리 섞어주세요. 골고루 옥수수에 시럽이 묻을 수 있도록, 시럽 전체가 옥수수에 하나하나씩 닿을 수 있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불 세게 가지 않습니다. 자, 골고루 시럽이 잘 묻었다면 기름칠한 접시로 와야죠. 기름칠 꼭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바로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식으면 완성 접시로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라 그냥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기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접시가 작으면 얼른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실을 뽑고 싶다. 지금은 안 굳어서 안 돼요. 조금 굳어야 가능해요. 실 뽑으실 분들은 굳은 다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산처럼 쌓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납작하게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개수 6개 잘 맞춰서 내시면 됩니다. 자, 바스 옥수수는요 3cm 공모양으로 구형으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시럽이 역시 잘 묻어 있어야 됩니다. 바스는 그게 항상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만들 때, 완자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요, 굴리는 게 아니라 숟가락 두 개 이용해서 하시거나 손으로 짜갖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 이용해서 6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간혹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안에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밀가루 덩어리가 안 익어서 허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바스 옥수수도 한번 다 하고 나서 항상 반 갈라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바스 옥수수 완성되었습니다.